여러분, 이제 끝났어요. 이해를 시작하고서 3개월 동안 2주간 다친 것 외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온콜이 주어졌고, 그 다음에 다치지도 않았고, 그리고 선생님들과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좋았고, 또 다른 이해들을 만나서 좋았고, 그리고 해맑고 순수하고 맑은 그런 천사 같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, 지금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요, 너무 너무 감격이 이렇게 내 안에 솟아져 나오는데 괜히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왜 내가 눈물이 날까? 왜 그럴까요, 여러분? 이해를 시작하면서,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하면서, 정말 영어도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 그 영어를 들어가며, 또 인도 사람들의 그 발음도 잘 못 알아듣지만 그것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그만둘까 하다가도 그래도 시작기 반이라고 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이렇게 EA 잡을 잡게 됐어요. 합격과 또 기다림 속에서, 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, 또 온콜을 통해서,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하나 하고 조바심 나고 너비스 되고 막 그랬는데, 이제 3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하니까 이제는 좀 자신이 생겼다고 할까요? 그런데 또 불구하고 내 안에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 아니었을까요? 왜냐하면 어떤 게 더 힘들었냐? 잘 알지 못해서 힘들었고, 또 영어를 퍼펙트하게 잘 하지 못해서 힘들었고, 또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힘들었고, 또 휠체어 탄 아이들이나 뭐 그런 아이들을 처음 대할 때 힘들었고, 이리저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그 IST 선생님의 그런 그 요구에 어리둥절해서 또 힘들었고, 또 브레이크 타임 있다가 또 점심 타임에 또 커버를 하고, 또 여러 가지 그 긴장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내 잠재적으로 이렇게 눌러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이제 끝나니까 하는 그런 안도감과 더불어서 내가 해냈어. 잘했어, 수연. 잘했어.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잘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물 설고, 언어 설고, 또 문화 설고 하는 그런 이 밴쿠버 땅에서 이렇게 이뤄냈다는 것.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한 표를 던져주고 싶어요. 제 자신에게도. 잘했어, 수연. 이제 더 잘할 거야. 그런 말.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. 그런데 여러분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기회가 더 많아져요. 그리고 EA를 2년 이제 경험을 쌓으면 또 티처스 칼리지에 가서 UBC에는 11개월, SF는 16개월의 그런 훈련을 또 과정을 마치면 또 여러분이 더 한 단계 높아져서 선생님을 할 수 있게 되고, 선생님이 그런 직업은 또 호봉수가 돼서 굉장히 우리보다 많잖아요. 1년에 뭐 10만 불? 그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. 이 밴쿠버 땅에서 저는 18년 산 후에야 이 EA 직업을 알게 됐지만, 여러분 정보를 빨리 알면 알수록, 그 또 행하면 할수록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.
이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. 다음에 봐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해요.